괜히 이번에 저 사실 조겐 더 애들이랑 뭔가 좀 정이 들어서 그런가. 괜히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 아, 먹기 전에 아무튼 여러분들 내가 막 털에 치고 이런 게 아니라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이미 한번 겪었잖아, 내가. 그 뭐냐면 오빠는 잘못한 게 없지만 닥치라고 하지 말고 들어봐요. 여러분들이랑 싸우기 싫어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그때 음식 다 해주고 근데 나 너무 이간질 당했어. 막 귓속말을 했다느니 둘이 나갔다느니 뭐 배를 만졌다느니 손을 만졌다느니 이걸 당했어. 그래놓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걸 당할까봐 그냥 솔직하게 표현한 것뿐이고 막상 진짜 한다고 해도 나는 오히려 나가줄 거야. 오빠 편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그렇게 막 내가 털에서 친다 뭐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 진짜 너무 억울해서 그래. 내가 뭐 알았어, 잠깐만. 조용아. 몰고 가지 마, 오빠도. 야, 욕받이로 진짜 괜찮은데? 욕받이 진짜 너무 잘하는데? 닥쳐, 씨발. 내편 하나도 없어. 아, 왜 그래? 나 근데 진짜 음식 다 해주고. 그날 BJ들이 나한테 전화 왔어. 왜 그런 취급 당하냐고. 알았어. 아, 왜 그래? 왜 울어 진짜 그래서 또? 말하는 건데. 왜 네, 그렇습니다. 울어? 이제는 그만 아이, 뭘또 울어 또 끝내주세요. 이런 걸로. 솔직히 내가 그렇게 음식도 다 해줬는데 왜 그때 아무리 지금 나갈 친했어도 시간이 없네. 귓속말하고 만지고 아, 하냐고. 뭘 귓속말하고 뭘 만져? 내가 뭘, 하, 진짜 왜 그래? 얘 이상한 데 꽂혀 있네? 몰라, 꽂혔어. 사람들이 하도 얘기해서. 그래서 그냥 그게 싫었어요. 여러분들 미안해요. 근데 어차피 한다고 해도 나는 음식도 다 해줄 수 있고 나가 있으라고 하면 나가 있을 수 있어. 주영아, 왜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뭔가 말아요. 미안하니까. 우리 짬통제 욕받이로 들어오면 안 되나? 아니 진짜 되는 거 나올 아니야. 것 미안한데. 오니까 존나 누가 시발 꿀잼이나. 신선다리 학고려나 영양 따오는 개소리는 솔방에서 청하라고 주저리주저리 말 많네. 아, 씨발려, 나 아, 꼴통이야. 나도 죽는다. 주영아, 지금 새로운 재미가 나올 것 같아. 아, 닥쳐. 알았어, 대우 포토론 드네카요. 알았어. 이런 거는 괜찮아. 타격감 좋은데? 욕받이 쓰자, 키우. 나한테 짜증내지 말고, 왜 나한테 짜증내? 이거는 보쌈이 좀두개 다른데? 아닌가? 오빠가 일부러 그렇게 시킨 줄 욕하자. 아는데? 몰라. 야, 보쌈 좀 보세요. 정말 맛있겠네. 보니까 개못생겼네, 시이만. 아이. 이거 왜 이렇게 매워? 매워. 물러가라. 그 정도 아니, 기준은 애교지. 엄청 매워. 먹었어? 김치? 실비김치야 이거. 왜말안 해줬어? 실비김치. 맵다 갑자기 이거. 음양 집안이 망한다던데. 와, 지코 마누라보다 짜증나는 여자는 처음이다. 맛있게 먹자. 난 맛있게 먹. 아, 너무 매운데 근데? 어떡해? 괜찮아? 오빠 맵찔이잖아. 짬뚱즈 멤버 전천수 자격고 김주영. 헐, 나 자격고님 영상 많이 봤는데. 자격고 글만은 뭐 만들기하고 막 섬에서 그런 거 하더만. 아니, 제주도에 자격고 펜션이 있던데? 그건 원래 자격고시라는 게 아니, 얼굴이 붙어 있어. 본인 얼굴이. 아, 그래? 캐릭터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나 그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 그래? 아무튼 여러분들 미안하다고요. 사과하고 싶어서 말한 거니까 미안해요. 이 실비김치를 내가 첫 경험이야, 지금. 야, 맛있다, 실비김치 이거. 밥 필요할 것 같아. 밥좀 줄래? 어우, 맛있다, 이거. 아니, 보쌈 그 고르는데, 그 김치 고르는데 실비김치가 있더라고. 맨밥에다만 먹어도 개맛있을 것 같은데? 입맛 딱 살려주는 그 김치네. 실비김치 맛있네, 이거. 처음에 뭘 먹고 놀래긴 했는데 먹을수록 맛있는데? 실비김치? 나 처음 먹어봐. 밥 이거 아까 했는데 진짜 쫀득거려. 나 먹어봐. 터졌다 아까보다. 근데 아까가 진짜 맛있었는데. 아, 꾸덕꾸덕 쫄지?
일부러 오빠 맛있게 먹으라고 내가 미리 응. 그거 해놨어. 불렸다가 꿀맛, 했거든. 꿀맛이야 꿀맛. 쌀 불려서 했어요. 짱이죠 여러분들. 잘했죠? 잘했어. 왜 그래 또. 왜, 괜찮아? 왜? 아이 컨택 중이야. 나 아, 이뻐해주라고. 그래. 아, 알았어. 이런 건 잘할게요. 잘했습니다. 3개 감사합니다. 여성분 죄송하니까 방송 가서 팽갑할게요. 근데 휘럴만한 내려야 돼요. 어, 미안 못 들었어요. 아 휘럴만한 내려야 되냐고요? 한참 그냥 포기하고 내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짬통주 하실 분 없나요? 그래 내가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런 거야. 미안해. 주영님 지금처럼 아무 말 없이 밥만 드셔주시면 안 되나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알았어. 닉네임에 내 이름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저 어떤 그 오디오적으로 이렇게 저 토크적으로 저랑 토크를 티키타카 하실 분 없나요? 저 검색해서 하래. 어? 근데 진짜 그것도 재밌겠다. 그분들 약간 그 감성 나 느껴보고 싶어. 부천? 비편돼도 솔방이 힘들어서 그렇지. 팟방에선 플레이어임. 근데 솔직한 마음으론 그냥 안 했으면 한다. 밥이 진짜 쫀득거린다. 그러나요? 아, 이 김치, 실비 김치가 진짜 맛있네. 맵긴 뒤지긴했다. 근데 진짜 크루가 그거인 게 나 방송 다시 한다고 하고 나서 은비 크루 세 군데에서 연락 왔어. 이 새끼 지금 처먹는 거 말고 생각 없다. 주영이? 건방장 문충 건빵 20개 입에 한 번에 쑤셔 넣고 싶네. 별풍선 기본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고. 은비크로? 낭만이 다 뒤졌네. 다 풍 때문에 한다는 거야? 아니 내가 그냥 나 좀 상황이 힘들다고 했거든. 상황이 힘들어서 누구랑 같이 하려고 이런 힘들다고 했더니 그 힘들다는 게 돈 때문에 힘들다는 걸 알아들었나 봐. 코트한테 다 맞추고 살구비고 사는 거 자체가 주영이가 지은 이은 착하다는 거다. 다른 건 다 해도 욕은 하지 말자. 진짜 키우키우 예빈이 불쌍타. 예빈이? 아 나 예빈 닮았다고? 뭘 불쌍해. 왜 자꾸 한입 먹고 쳐다보면서 고기 계시세요? 아 진짜? 아 왜냐면 핫방크로 만들면 솔방 소홀이 되는 게 눈에 보여서 반대한다. 개수 셌어? 예빈이 울 때 기억나 한 번 더 울어줘. 아까 못생겼다. 아 주영이 우는 거? 주영 스크 욕하는 애들 강퇴 좀 해줘. 아니야. 방영들 전자녀 한 번 잘못 치면 바로 갈궈서 얼굴 시뻘게 쓰겠어. 코트형 짬뽕즈 오디션만 하지 마라. 그날 부천 애들 청라 소풍 가는 날 된다. 눈썹 알았어.
짬통주 어감 존나 좋은데 같이 할 사람만 있으면 참 좋겠다. 도전을 하는 거지 뭐. 이거저거 도전하면서 그 안에 무조건 토크가 있어야지. 오디오 꽉 찬 방송. 유튜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왔어. 근데 입에 고기 있어. 부천에 장난감들 많대.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그들이 진짜 진정 리얼 방송인들인데. 대성이 형 올 것 같아. 할 게 없잖아. 할 게 없고 자기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든지 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래 그분들은 돈 심심해서 하는 거 같아. 심심해서 간절함. 방송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오빠를 더 재밌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 독소영남 우연히 방송을 접한 노숙자. 누가? 존나 웃기네. 코트 방송 13년 봤다. 학고 새끼들하고 절대 안 엮인다. 나 화뜨짝하는 거 보였어? 지금 채팅창이랑 찌릿했는데? 간절한 애들? 근데 지금 얘기가 흘러가는 것만으로는 딱 100% 지금 부천 가서 뭘 하라 이런, 뭐 이런 말 같은데. 이거 헛개차가 그것 때문에 뭐지? 그것 때문에 먹어. 염증 수치를 좀 낮춰준다 해서. 난 간절한 사람보단 잘하는 사람이랑 하는 거 보고 싶은데. 근데 나도 이런거는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간절한 사람은 다 간절해. 근데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오빠도 재밌긴 하지. 그건 맞지. 간절하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까? 캠방 되는 애들로 좀 뽑아라. 부천 애들 직컨도 없다. 저 말을 내가 하면 건방질까봐 말 못한 거야. 솔직히 아까부터 그 말 하고 싶었어. 부천 쪽이랑 엮이면 형 네임 밸류 떨어질 것 같은데 형만 괜찮으면 해봐. 근데 부천 말만 들어도 좀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는 웃긴데. 나 부천은 말도 안 되고. 그냥 웃기려고 하는 얘기지 뭐. 어. 관절이 있는지만 그게 뭐야? 부천 대장 코트. 12제자? 네? 와 존나 했다 이거. 이아즈와 유튜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우리 오빠와 여동생주와 사랑받는 강아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할 사람이 있냐 이거지. 너무 근데 다 하고 있어서 없어. 뭔가 이런 거 하려 그래도 내 이미지도 한몫하는 것 같아. 내가 너무 까는 거 잘하고 내가 너무 사람들 주눅들게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내 존재 자체가 사람 좀 주눅들게 하잖아 BJ들한테. 아 내가 혼자서 내가 진짜 내가 자기 뽕에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재밌으니까 오빠가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그걸 못 받아주는 나 같은 애들이 사실 좀 난 이제 오빠 미안한 부분도 있어. 그래서 난 노력하는 거야. 노력해도 잘 안 돼요. 미안해요. 마성사.
나는 그냥 여기 구석에서 노래방송이나 할 거야. 그러니까 말만 하면 까여서 무서워. 밥 맛있다고 해도 닥치래 이제는. 어쩌지? 왜 뭐 안 왔어? 있어봐. 왔어. 리엘아, 방송 중인데. 네. 넌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어? 너의 앞으로의 그 향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의 향방을 왜 쿠토방에서 안 하는 거야? 아, 궁금해서. 너 팬들이랑도 소통 안 하잖아. 아, 할 거예요, 저. 아. 겜방 키려고 하는데 어제 술 마셔가지고. 어제 술 먹었어? 네. 리엘아. 네. 그럼 너는 이제 약간 순위 그룹 보고 가는 거야? 아니요, 저는 이제 좀 겜방 켜가지고 앞으로의 행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근데 오늘 낮에 옥규님이랑 합방 있거든요? 아, 진짜? 네, 낮에 합방 가고 이제 좀 할 것 같은데. 진짜? 네. 너는 어디서도 탐내는 그런 적이라서 너는 앞으로 잘 되겠다, 야. 맞아? 그냥 궁금해서 전화 한번 해봤다. 아, 편하게 연락하세요. 그래, 리엘아, 알겠어. 저 방송 잘하고. 네. 다음에 한번 보자. 네. 어잉. 오빠. 응? 나도 방송에 대해 걱정해줘. 나도 방송에 대해서 혹시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난 어쩌면 좋을까? 방금 그 톤으로 해줘. 왜 이래? 방송 잘하고 있잖아. 뭔데 내? 아니, 잘하고 있잖아. 누가 보냐며? 그게 잘하고 있는 거야? 아, 나 같은. 응.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채팅창 활성화 치트키인가 봐. 나 같은 경우는. 응. 성향이 안 맞긴 하지, 주영이랑. 그런 그 재미적인 부분이라든지. 내가 조언해줄게. 식사자리 전파 낭비 방송 그만하고 집안일이나 잘하자. 응, 알았어. 그럼 네가 집안일에게 생활비 줘. 닥쳐! 좀 이해정결 좀 연아. 알았어. 오빠 여자친구한테 애정결핍 연이래. 아, 나는 너와 시청자 사이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왜? 너, 그러니까 너 좀 알아서 해. 코트야, 주영이 욕받이로 쓰자. 서운해하면 안 되는 게. 만약 내가 닥쳐! 또 그만 말해. 나한테 화살을. 그만 말해. 주영아, 채팅창 민심 안 좋을 때 주아 보여주자. 회복력 죽인다. 알았어. 왜 이렇게 욕을 먹는 거냐고 하는데 내 욕 먹을 짓을 해서 그런 거야. 주영아, 울어버려. 후회. 그냥 붕 뜬 기분이네. 갑자기 왜? 어? 여기선 뭐라 하고 유튜브에선 코트가 너무하다고 가면 써야지. 왜? 아니, 그냥 뭔가 시도라도 해보고 싶은데 갈피가 안 잡히네. 그럼 아까 사람들 말대로 공지 올려봐, 그렇게. 아니야,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우리 둘은 지금 문제가 없어. 나랑 여러분들의 문제지. 아니, 사실 내 문제야. 미안해. 탈발한다 지원자들, 집대지들 위주로 구하자 순달아 쉬어지고 못 걷는 애들.
근데 나 얼마 전까지 진짜 숨쉬기 힘들 정도도 있었어. 살 쪘을 때. 우리 맞짱 뜨면 누가 이기나요? 근데 지금 오빠한테 서운하거나 그런 거 1도 없어. 와이프 될 사람 욕먹는데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이냐고 하는데 오빠는 더 큰 싸움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맞지? 왜냐면 오빠가 아 코 이거 진짜 그런 거 같아요. 그 단어 안 쓸게요. 근데 진짜 그거 같아. 콧구멍 미안해. 이거 건조할 때마다 이렇게 돼. 어떡해? 이렇게 있을게. 왜? 아 민심 역대급이네. 김주영 존나 웃기네. 이게 방송에서 안 좋은 거지. 지영아 네가 말하는 거에 의도랑 수가 다 읽힌다. 그냥 시청자 무시하고 밥 먹어. 밥이 진짜 알겠다. 그치? 더 줄까? 다 먹어? 아 그만. 왜 또 왜 그래 또. 배불러서 배불러서. 왜? 아 괜찮아? 별로. 아 진짜 잘 먹었어. 밥 너무 맛있다. 너 코트야 다 먹었으면 빨리 콘텐츠 좀 해라. 어 왜 왜 갑자기. 밥 너무 맛있어. 영양 다운 소리 듣기 힘들다. 주영아 사랑해. 뭐야. 어우 잘 먹었다. 생각보다 가볍네. 아 보쌈 진짜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 맞지? 김치가 끝내줬네. 갔냐? 나 갔으니까 편하게 놀아 얘들아. 미안해. 하나 좋아 일로 와. 주아야 일로 와. 아 드디어 오는구만. 뭐하노? 쿨한 척킹 반호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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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가 이제 가. 늦었어. 널 지금 이뻐해 줄 수 있는 그 저기 아니야. 가 가도 돼. 가. 가 이제 왔으면 됐어. 얘들 발소리 귀엽지? 어, 차박차박. 좋아요, 너도 가. 지금 혼자서 꺼꺼 울고 가. 가도 돼, 좋아요. 멍멍으로 혼내주자. 어? 좋아요, 좋아요. 귀엽노, 새끼. 가, 좋아요. 좋아요 가. 가도 돼. 아이 뭘 알아 안 하달래. 일마 여기서 이러고 있어 계속. 참 귀엽긴 해. 아. 아우 귀여워. 가 이제 진짜 가도 돼. 가. 아, 일로 와. 배불러. 그만 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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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일로 와. 일로 와. 가. 가자. 아 오지 말고 가야 돼. 가자. 아 거기 있지 말라니까. 가라니까. 이 자식 정말. 가도 돼. 왜 가. 어? 가 엄마한테 가. 어. 가. 나 담배 펴야 돼. 가. 주영아. 여기서 막 얘 짓게 해볼까? 누구세요? 귀여워. 나 저기 저 담배 좀 갖다 주라 주영아. 누구세요? 누구세요? 주영아! 누구세요? 어? 라이터는 없어요? 라이터 거기 없어? 누구세요? 좋아요. 가. 저기 머리 조그맣게 내민 것도 귀엽네. 가라. 주영아! 왜? 아니. 애기들. 난 또 늦게 갖고 온다고 뭐라 하는 줄 알았네. 땡큐. 이거 뭐야?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 근데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뭐 짬통주 하신 분 계시면 연락 주세요. 두두루두두두 코트 삼아 안 넘어가세요. 모델 완인님 고맙습니다. 카페에 주영이 달래주는 걸 또 썼네. 그래 주영이 올 때 좀 귀엽네. 뭔 롤시케이냐 롤시케이가 씨. 넘어가 그냥. 자
넘어가고요. 일단은 저도 좀 오늘은 이따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따가 뭐 방송 6시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야, 안 자. 어제 방송 쉬고 하루 종일 잤어요. 이현배 맨만숙 섭외에서 맛있는 녀석들 컨셉으로 하루에 식당 10곳 가보자. 웃기고 있네. 아, 그 이거 만든 새끼 누구야? 팬아트가 이런 것만 올라와 왜? 그래요. 5시부터 갑시다. 예, 그러고 나서 여러분도 보고 싶은 걸로 할게요.